안녕하세요. 콰르텟입니다. 오늘은 2월에 읽은 책중한 권의 소설을 추천하고 제가 평소에 산 책과 읽은 책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어플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었던 1월과는 달리 2월에는 많은 책을 읽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2월은 굉장히 어둡고 슬픈 뉴스가 많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책을 읽을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읽는다고 해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월에는 3권의 잡지를 포함해서 총 10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우먼카인드라는 잡지를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먼카인드는 2014년 호주에서 창간된 개간지로 광고가 없는 잡지로도 유명한데요. 이 잡지는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성의 언어로 말하고 여성의 글로 쓰인 매우 훌륭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창간 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읽어왔고요. 되도록이면 매호 구매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글들이기 때문에 꼭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요. 저희 집에도 화장실에, 식탁에, 침대 옆에, 곳곳에 과월호를 두고 틈틈이 읽고 있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저널리스트 매그 버나드가 쓴 목축업을 종사하는 스페인 여성들에 대한 글인 소를 키우는 여성들이라는 챕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읽고 나서 왜 이 글이 인상적이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먹고 쓰는 것을 자급자족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산으로 들어가 목축업을 하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더 남았나 봅니다. 2월에 읽은 소설 중에서는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스트레일리아 작가인 헤더 로즈의 소설입니다. 처음 접한 작가여서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는 이 책으로 처음 소개되는 작가라고 해요. 작가 헤더 로즈는 2010년 뉴욕 모마에서 열린 퍼포먼스 아티스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예술과 마주보다라는 공연을 3주 동안 매일 관람하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앞에 앉아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낸 후 떠나가면 되는 그녀 앞에 놓인 의자에도 4번이나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하는데요. 완벽한 창작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측의 허가를 받은 후에 쓰인 소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아티스트와 그녀를 둘러싼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만들어진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촘촘하게 엮인 이 놀라운 소설이 탄생하게 된 거죠. 실존의 인물에서 시작하지만 허구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결국은 여러 모양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랑에는 정말 많은 갈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소설을 읽으며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어요. 1946년에 태어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유명한 행위 예술가인데요. 사실 저는 그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아예 몰랐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유명한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뉴욕에서의 공연은 저도 영상을 통해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녀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도 그 영상은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이 소설은 한편으로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예술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녀가 살아온 예술적 삶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찾아보다 보니 아프고 슬프고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녀의 내면에 있었을 상처와 고독이 너무 슬펐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너무 아팠고 그녀의 예술을 이용해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의 잔인함과 악함이 드러나는 과정을 읽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우울해지기도 한 거고요. 그녀에게는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하고 사랑을 나눈 파트너도 있었는데요. 독일의 폴라로이드 사진작가 출신의 행위예술가 울라이입니다. 그들은 사랑했지만 헤어졌고 헤어질 때도 만리장성 3,000km를 양쪽에서 걸어와 만나 포옹하고 돌아서는 퍼포먼스를 통해 헤어졌죠. 그
그 후 수십 년 만에 뉴욕에서 마리나의 앞에 올라이가 와서 앉은 건데요. 이 이야기를 모른 채 영상을 봐도 왠지 그 장면에서는 울컥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그들은 다시 연락하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올라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하죠. 책을 다 읽고 나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도 기꺼이 3,000km를 걸어 헤어지고 싶은 혹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마리나와 올라이처럼요. 그 대상이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도? 그리고 만약 내게 기회가 있다면 아브라모비치 앞에 앉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랑의 기억을 떠올릴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요. 저는 이 소설을 한 번 혹은 여러 번 다시 읽게 될 것 같아요. 깊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면 좋겠어요. 추천합니다. 제가 도서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어플은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먼저 읽은 책은 5 스타일스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읽은 책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장르, 금액, 페이지 등이 입력되고요. 독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을 수 있고 인상 깊은 구절과 감상평을 남길 수 있어요. 또 월별로 어느 날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2월은 텅텅 비었죠.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클라우드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구매한 책을 관리하는 어플은 산책입니다. 이 어플은 2015년부터 무려 6년째 이용 중인데요. 그때는 안드로이드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하기 시작한 계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또 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오래전에 사서 깊숙이 넣어두고 잊은 책이 있었던 거죠. 이 어플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책에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편리하고요. 등록된 책은 작가별, 출판사별, 장르별로 알아서 구분해줍니다. 심지어 번역가별로도 구분해줘요. 그리고 월별로 구매 건수도 알려주는데요. 작년부터는 책의 구매를 줄이고 있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어플을 소개하려고 지난 구매 목록을 보다 보니 2016년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네요. 정말 많은 책을 샀나 봐요. 독서 달력을 보니 코로나가 확산되며 독서량도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3월에는 조금 희망을 가지고 긍정의 기운을 끌어모아 다시 책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는 생활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모두 어려우실 텐데 기운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책 생활 되세요. 콰르텟이었습니다.